스피디 리뷰 타임입니다. 비트 주세요. 안녕하세요, 페페 여러분. 아내님으로부터 연말 선물이 도착했어요. 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지부스트 350 V2 벨루가 빠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와, 색감 진짜 예뻐요. 아, 이게 재발매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진짜 당첨될 줄은 더 상상도 못했죠. 자, 옆모습부터 볼게요. 이지350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축성 좋은 가피로 되어 있는데 니트 조직으로 되어 있고 소재는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끈도 필요 없이 발등을 꽉 잡아주는 스타일이죠. 네, 측면은 잘 드러나죠. 이 뒤축 부분하고 아코 부분에는 뭔가 덧대어져 있어서 측면처럼 엄청 잘 드러나진 않아요. 신발의 형태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이지부스트 350의 또 상징이 있죠. 마치 페인트 칠하는 듯이 쭉 그어져 있는 이 선. 좀 어두운 회색하고 이 주황색이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감탄스러워. 미드솔은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은 부스트폼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편한 착화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정면부 보겠습니다. 그 정면부 중심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페인트 칠한 듯한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왼쪽은 얼룩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이 두 개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리플렉티브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 가피 부분에 촘촘하게 좀 스카치 같은 게 박혀 있어요.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조명 안에 있으면 반짝반짝 거리게 되죠. 뒷부분 이것도 스카치예요. 끈은 신축성 전혀 없는 우동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지350은 발등을 잡아주려고 끈을 매는 건 아니고 거의 뭐 데코레이션이죠. 그 예쁘게 잘 묶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거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정말 라인이 예술이에요. 실제로 봐야지 알아요. 자, 뒷모습 볼게요. 힐탭 부분이 없죠. 힐탭이 있는 게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벨루가 모델은 아쉽게도 이건 빠졌습니다. 뒷면도 역시 니트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 뒤축 안쪽에 뭔가 덧대어져 있어서 이런 아치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뭐 아웃솔은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부스트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부스트폼이 시간 지나면 진짜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블루틴트나 뭐 지브라나 이런 흰색이나 투명한 미드솔을 가진 신발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누렇게 변색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티가 많이 안 날 것 같죠? 정말 완벽해. 뭐 실물이 너무 이뻐요.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이거 도착했을 때 진짜 너무 흥분해가지고 팬티바람에 이거 신고 찍어서 사진 올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저는 뭐 실착러기 때문에 당연히 신으려고 샀는데 왠지 지금 당장 신기 너무 아까워서 실내에서만 잠깐 신어볼게요. 바뀌시네요. 너무 이뻐 진짜. 사이즈는 제가 발 정 사이즈가 255인데 이것도 255 사이즈를 주문했어요. 주문했다기보다 드로우를 넣었는데 부족했죠. 다행히 잘 맞았습니다. 근데 뭐 이지380을 그 전에 한번 신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문했어요. 사실 380보다 조금 더 조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길이 자체는 저한테 딱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힐슬립이 생기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살짝 힐슬립이 생기고 있어요. 발볼 쪽은 굉장히 조이는데 뒤축은 또 힐슬립이 생기니까 사이즈를 반업하면 애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 사이즈를 선택했고 근데 이 이지부스트 350은 이 가피 부분이 굉장히 조인다는 평이 많아서 최소 반업에서 1업 하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제 생각에 최소한 반업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축성이 있는 니트이기 때문에 고전하긴 하겠지만 발 모양이 정말 다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근데 저처럼 진짜 칼바르신 분들은 정 사이즈를 신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범한 검정 조거 팬츠에 코디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쁘기도 하고 뭐 이지 시리즈는 뭐 조거 팬츠에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색감 자체도 주황색 포인트는 있지만 또 너무 밝지 않고 톤이 좀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어서 뭐 어떤 색상이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신고 나가고 싶기도 한데 또 아깝기도 하고 두 개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조거 팬츠에 어울리는 건 사실 좀 당연하니까 청바지에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통이 좀 좁은 청바지에 코디를 해봤습니다. 별론가? 웬만하면 그냥 조거 팬츠에 코디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밝은 색의 조거 팬츠와 코디를 해봤는데 잘 어울리네요. 슬랙스는 당연히 코디하기 어려울 것 같고 청바지도 좀 코디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웬만하면 조거 팬츠에 코디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잠깐 감상하시죠. It sound right, boy. 자, 이렇게 오늘
EG350 V2 벨루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디자인이다. 너무 예뻤습니다, 실물이. 아까는 뭐 아까워서 어떻게 신냐 그랬는데 하루빨리 한번 밖에 신고 나가서 코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예쁜 신발 신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그냥 다음에 이렇게 코디하고 나가면 되겠는데.